진짜 처음 느껴보는 약간 그런 긴장감이 그렇죠. 팽팽해. 어. 긴장감 팽팽하게 도네. 그러니까 얼굴에 뭐. 손이 가는 순간 치료하는 거야. 순간 볼뿌려. 저런 애들이 있어요. 우리 시바이노들도 사람이 왔을 때 반갑다고 인사하다가 만지는 순간 와락 무는 애들이 있었잖아요. 손. 손. 반대 손 여보줘야지. 아이고 이쁘디. 아! 아! 또! 또! 아! 또! 가! 가! 근데 지금 저 친구가 딱 그 정도 느낌인 것 같아요. 그리고 그런데 이제 얘가 크고 힘이 좋다 보니까 좀 타격의 문제가 좀 더 있었겠죠? 비슷한 성향을 가진 외식 코끼리한테 얼굴을 물려서 코피가 온몸에 닿은 적이 한번 있어요. 근데 그때 이후로도 트라우마처럼은 박힌 게 없었는데 오늘 딱 눈 마주치자마자 그때가 확 떠오르더라고요. 이게 아 이게 트라우마구나를 한번 느꼈어요. 그 물려본 사람은 알거든요. 물리기 직전에 그 개의 맞아요. 태도와 행동과 그 느낌과 냄새가 공포는 아니지만 쎄한 느낌이 싹 와요. 네, 형님은 많이 물려보셨기 때문에 그 느낌이 좀 있던 거예요? 아, 뭐 있어요. 어허. 있고 가짜 손에서 물었을 때 그 내 손에 오는 그 느낌. 아니, 아니, 그렇네. 아니, 얘가 문제인 것 같기도 하고. 안 되면 안 됩니다. 미안해. 아유, 안 돼, 안 돼, 안 돼. 야, 저게 만약에 내 손이다. 상상도 하기 싫은. 근데 저렇게 특정 얼굴 근처에 갔을 때 싫어하는 거는 저도 그때 웰시코기도 물렸을 때 약간 딱 그 저 스타일이었거든요. 와서 만져달라고 하는데 그냥 그래 그럼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물은 거예요. 이게 불특정하게 무는 애들이 있어요. 흐름이 보이지 않고. 근데 딱 저 친구한테는 그래도 흐름이 보이는 건 만지지 않으면 돼요. 맞아요. 다행이고 그리고 또 하나 천만다행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빠 보호자님은 그래도 통제가 되고 또 입맞게도 할 수 있다. 근데 그거 진짜 대단한 거거든요. 그게 안 되면 아마 불가하겠죠. 얘기를 나아갈 수가 없죠. 그래서 마음이 더 아파요. 지금 이게 어떤 얘기를 해드리는 게 좋은가. 이게 제가 상담을 하고 훈련을 하면서 반려견을 잘 키우는 거에 목적이 있는 건지 아니면 이 사람의 이 삶도 좀 들춰봐 줘야 되는 건지 여러 가지들을 좀 생각하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.